최대님 회사가 장난입니까? 네? 대본도 항상 이상하게 쓰시고 당신이 쓴 대본이 항상 조회수가 낮아! 맨날 일 끝나면 술만 드시지 마시고 항상 유튜브 생각도 하시란 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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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 그러니까요. 아, 최강 금쪽이 대회 참가하다 2.8만 원. 응? 절대로 타면 안 되는 택시 4.2만 원. 이게 사람 주고 있습니까? 100만 채널에서. 당신 녹화하는 날 맨날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가시는 거예요? 제가 세어보니까 13번 정도 가시더라고요. 당신 냄새나요. 똥구멍도 제대로 닦으시란 말이에요. 스키니비 토일렛이야? 응? 당신 스키니비 토일렛이냐고. 회사에 똥 싸려고 출근해요? 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란 말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 말고. 예? 아유 맞아요. 리안이 녹화할 때 똥 좀 그만 싸러 가요. 아 님 때문에 흐름 끊긴다니까. 그래 그래 고마리님. 에? 일로 와봐요. 이쪽 서봐. 예예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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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된 시참 주제에 연속으로 지각을 두 번이나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어떻게 잠자는 게 그렇게 좋아? 잠자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좋아? 영원히 잠재워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기어있고 봐준다. 네? 코마리님 진짜 신참 주제에 빠져가지고 정신 좀 챙겨요. 진짜 웃겨. 저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지각도 안 하고 열심히 하니 잉여맨님이 저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비밀 당신이 제일 싫어. 어? 너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연나 오늘가. 뭔가 이 타이밍에 내가 말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조용했어요. 담요님 그렇게 조용히 있는 데가 제가 못 볼 줄 알았죠. 이 아줌마야. 너도 김양은 똑같이 똥만 싸는 기계야? 왜 맨날 연기할 때마다 그렇게 똥을 싸는 거야? 녹화 중에 왜 이렇게 마이크 끄세요? 그리고? 집중 안 하세요? 어? 예? 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요.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멤버가 없어. 보기만 해도 그냥 화가 나 화가 나. 아우 진짜. 아우 당신들 오늘 10시까지 야근하고 가. 요즘 조회수도 떨어졌는데 야근하고 가라고. 근데 저희 탓은 아니잖아요. 뭐라 했어? 저희 탓이에요. 그래 하여튼 나 먼저 퇴근할 테니까 야근하고 가세요. 에휴 저걸 진짜 사정만 아니었으니. 아니야? 아니 진짜 저 사정 진짜 이거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싸바바 해가지고 내가 그냥 해버리고 싶다. 아 그래도 10시까지 야근이라니 너무해. 10시까지 야근? 아 그건 있을 수 없지. 우리가 노예야? 아! 이런 건 부당하니까 당하고 살면 안 돼 얘들아. 내가 만 누나로서 여맨이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올게. 담요 누나 언니. 역시 믿고 있었다고요? 멋있어. 얘들아 나만 믿어. 내가 한마디 할게. 어? 여맨아? 뭐? 얘들아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10시까지 야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열정. 누구세요? 아, 반가워요. 저는 같은 층 상가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인데요. 인사차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저희가 계좌 간 김에 여기 요즘 시대에 떡 같은 건 좀 거시기여서 저 받아요. 복권이에요, 복권. 다 떡 같은 번호니까 당첨되어서 꼭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럼 나중에 모두 저희 가게에서 식사 한번 하러 오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복권 1등 당첨되면 진짜 좋겠다. 그쵸?
앵려맨 씨. 아, 네. 대답이 그게 답니까? 앵려맨 씨. 네, 댕댕이 회장님. 일 똑바로 안 합니까? 안 되겠네요. 당신 오늘 새벽 1시까지 야근하고 갔어. 아, 물론이죠. 거기 뒤에. 네. 모두들 월급 받고 싶으면 똑바로 일하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스캔해볼까? 오늘 목표 발견 이구요. 우리 예쁜 나의 레이디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맨날 예쁜 연예인 친구를 만들 거야. 옆에 한번 먹어볼게. 뚜껑? 뚜껑은 안 먹어? 진짜 부자의 삶이니까. 그게 무슨 부자의 삶이니? 나는 말이야, 부자가 되면 황금욕조에서 돈다발로 샤워를 하며 누워서 눈앞에 세계 최고의 남자 아이돌 공연을 보며 덕질을 할 거야. 안녕하세요, 보! 이지예요! 담요 누나를 위해 1인 콘서트를 열겠습니다. 아, 1인 콘서트라니! 그럼 누난 내 여자니까 불러줘, 보이즈! 준비됐어, 악마? 준비됐어, 소타? 자, 그러면 누나를 위해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나 내 여자니까. 누나 내 여자니까. 감미로워. 귀여워. 고양이를 엄청 많이 입양해서 제가 다 보답해줄 거예요. 당첨 번호가 벌써 나왔어요. 뭐? 어? 벌써? 진짜? 벌써?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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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똑같잖아! 진짜래? 그럼 우리 전부 다 당첨된 거야? 당첨금이 최소 28억이네. 대박. 그럼 우리 이제 부자야. 이제 눈치 안 보고 화장실 갈 수 있다. 고양이 100마리 입양해야겠다. 왠지 저부터 사야겠다. 뭐부터 사지? 역시 나 모르게 네가 좋겠다. 내가 자리 써라, 이 멍청한 회사야! 와, 나 미국 회사 가더라! 이딴 회사 있던 내가 아깝지! 우리 이제 부자야! 이야, 10만 명이 복권 당첨이 되었다고? 당첨되어서 행복했을 텐데. 아이고, 실수령금이 만 원이라니. 불쌍해라.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다들 출근을 안 해? 아, 이것들이 진짜? 후야! 야! 털모 오징어 머리! 나 복권 당첨됐다! 이제 영해! 나 이제 영해 리치야! 일주일에 7번 술 먹고 클럽 가서 맨날 엉덩이 실룩실룩 걸리면서 놀 거야! 늑대야, 신문 좀 봐! 아, 뭔데? 죄송합니다. 야! 잉님은 여깄냐? 야!
내가 복권이 당첨돼서 오늘부터 부자거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너의 회장님 할게. 회장님하고 불러봐요. 회장님. 야! 이놈아! 아 이제 네가 주는 돈 안 가던데. 요플레 뚜껑 벌써 300개 뜯고 버리고 오는 길이다. 에? 알겠냐 이 대머리야? 이 낙지야. 둘 다 신문 봐. 아 뭐야 여기 오징어 파티인가? 못생긴 것들 왜 이렇게 많아? 아 이 못생긴 것들이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부터 난 보이지 옹바들의 1인 콘서트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 건데. 내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사실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됐거든. 네네 신문 보세요. 어우 갑자기 무슨 신문? 미안한데 여기서 제일 못생긴 여맨이는 나한테 말걸지 말아줄래? 웁스 웁스 입에서 냄새 나거든. 근데 무슨 신문? 어라? 마리아 신참인데 늦으면 안 되지. 응? 그래 지각했다. 아니 오늘부터 평생 안 나올 거거든. 그만 멈추세요. 아 뭘 그만해. 아 저절 복살복살하고 배 튀어나오고 욕심만 아저씨한테 한마디 해야지. 아이고 나 노란 거야. 나 오늘부터 일 때려치우고 나만의 고양이 울드를 만들어서 힐링할 거야. 맨날 고양이도 멍청이고 늦둥될 거거든. 아 뭐야 왜 이래. 나 아 저 못생긴 아저씨도 한마디 뚫어야 돼. 더 이상 안 돼. 지각 좀 할 수 있지. 아 나 귀여우니까 하고 좀 봐줄 수도 있지. 맨날 뭐라고 하고. 그만 하라니까요. 아이, 왜 이래. 말리지 마세요. 제가 총장이고 한마디 할게요. 총장이 아, 저기 머리 했어. 야 조용히 해. 뭐 당첨돼서 백만장자거든. 야 녀매 꿈냐? 야 꿈? 이 수염은 복슬복슬한 탈복숭이 아저씨야. 고양이는 털이 이렇게 복슬해도 귀여운데 난 뭐야. 아! 마리아 신문 봐. 신문 에? 신문 넌 나가라. 민두맨님, 결산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질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현님, 쟁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